안녕하세요, 란입니다. 현재 많은 보디빌더들이 올해 올림피아 무대를 위해서 다들 미친 듯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데일 런스포드에게 올림피아 타이틀을 빼앗긴 하리 추판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리 추판의 시즌 가슴 운동 루틴과 현재 그의 벤치프레스 수행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가슴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케이블 암 풀다운을 먼저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아마 덤벨 풀오버 하듯이 흉추의 가동 범위를 열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프레스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슴 근육에 강력한 선활성화 작업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죠. 거의 메인 운동급으로 굉장히 강도 있게 해당 동작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리 추판의 몸도 몸이지만 수행 능력 역시 굉장히 지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여 중량감 있게 프레스 동작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손잡이가 높이별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키 높이에 맞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개인 맞춤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만 봐도 머신의 중량 전달감이 느껴지는데요. 해당 머신 사용해보신 분들은 사용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트 종료 후에는 이렇게 거울을 보며 포징만 잡고 있어도 뒤에서 원판 셔틀 분들이 알아서 원판 정리를 끝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진정한 황제 헬스가 아닐까 싶네요. 세 번째 종목은 바벨 벤치프레스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세트는 80kg로 중량을 세팅하고 가볍게 11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트는 110kg로 중량을 세팅한 뒤 역시 가볍게 웜업 느낌으로 11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원판의 경우 20kg가 아닌 15kg짜리 원판이라는 점 중량 계산할 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웜업 세트 이후 메인 중량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140kg로 중량을 세팅한 뒤 가볍게 7번 진행 후 진짜 메인 중량으로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무려 170kg의 중량으로 혼자서 3회 이후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추가 반복 후 마무리 준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슴이 털린 상태에서 엄청난 웜업 세트 이후에 진행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웜업 세트 볼륨을 줄이고 첫 번째 종목으로 진행했다면 원활히 200kg 이상은 걷어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과거 영상을 찾아보니 보조자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200kg의 중량으로 5번 반복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디빌더들은 고중량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부상 예방과 자극을 이유로 들며 가동 범위를 줄여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장비 하나 없이 저렇게 슴잭 풀 가동 범위로 엄청난 고중량을 다루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세계 최정상급 오픈빌더는 급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머신 인클라인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프레스만큼이나 플라이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 올림피아 무대까지 시간이 꽤 있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 다이어트 강도라면 과연 올림피아 무대에 선 얼마나 살벌할지 정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파워 스미스 머신을 사용하여 굉장히 높은 인클라인 각도로 세팅한 뒤 가슴 상부를 털어주며 전체적인 가슴 운동을 마무리 준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매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월 16일 금요일 새벽 1시까지 마이프로틴에서 8.15 가격 해방의 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제품 최대 81.5% 할인과 더불어 라니 할인 코딩 역시 45%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맛있는 보충제 및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할인가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